진화가 치료 받기 전 상태는 그냥 가끔 반응을 보이는 정도. 모방 언어와 뭐 과도한 상동 행동, 최대한의 뭐 작은 수준의 모방 언어 정도뿐이어서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집중력이라든가 모방 언어 이런 면에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치료 전에는 뭐 먹고 싶으면 뭐 손을 끌고 냉장고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꺼내 와서 뭐 주세요 라든지 모방 언어 정도, 그러니까 진호야 주세요라고 해야지 하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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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의 반복 상동 언어 정도. 진호야 한 번만 말해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모방 언어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뭐 주세요라고 해야지 하기도 전에 벌써 주세요. 한달 동안에 많이 달라진 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도 정말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까치발 들고 가서 조용히 볼일을 보고, 물도 못 내리고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진호가 눈을 뜨면 물 내릴 정도로 화장실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한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정말 짜증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잠들기 전 얘를 어떻게 맞춰줘야지 잠을 정말 잘 잘까. 근데 한약 먹고 플로타임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저녁에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모방 언어에서 자바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너무 올라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딸기 주세요, 그리고 뭐 마이쮸 주세요, 두 단어가 연결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짜증을 자면서 짜증내는 일도 확연히 줄어서 그 전보다 마음은 되게 편하고 진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어 수준에 비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언어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3개월 들어서부터는 엄마 뭐뭐 주세요, 엄마 딸기 먹고 싶어요, 엄마 딸기 주세요, 그세 단어 이어 말하기가 되고 있고, 모방 언어도 엄청 늘었고, 그전에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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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엄마 뭐뭐 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엄마 뭐뭐 먹고 싶어요, 진호야 먹고 싶으면 엄마 뭐뭐 주세요라고 해야지 하면 벌써 그 단어가 다 나와요. 이제는 잠잘 때도 8시 좀 넘으면 진호야 이제는 자자라고 하면 아잘 알아서 이제 들어가 누워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진호야 동생이랑 치카치카 해야지 라고 하면 둘이서 칫솔질하고 세수하고 나와서 옷 입고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그래서 가방에 뭐 간식 넣어주면 나갈 때는 가방 메고, 뭐 차키? 차 타고 나가고 싶어서 차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반응을 보이고, 뭐 자기가 방구를 끼면 방구쟁이 얘기도 해달라고 놀리기도 하고 놀라운 날들이 있긴 했어요. 언제면 진호에게서 엄마라는 말을 듣나, 제발 좀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고 억박 지르던 날들도 있었는데, 정말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엄마를 불러가지고 방구를 뻥 하고 끼더니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날 부르나 싶어가지고 밤에서 진호야 왜? 했더니 엄마 진호야 왜? 방구쟁이. 자기를 그렇게 방구쟁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랑 놀아달라는 의사소통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뭐 먹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뭐 비행기 타고 싶어요, 엄마 뭐 놀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스스로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진호가 인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너무 나쁜 애가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3개월간 돌아보면 너무 많이 좋아진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인지라든가 해서 앞으로 지금 3개월이 기대가 되긴 해요.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우리 진호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뭐 할머니들은 옆에서 진호가 내년이면 말을 할 것이다. 막 시끄러워서 이제 그게 좀 케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 제발 그 정도로 갈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한의원 원장님과 플로타임 센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3개월도 잘 부탁드립니다.